어제 여의도 국회는 무더운 초여름 날씨보다 더 뜨거웠습니다. 이른바 국민의힘 당권주자 빅3 한동훈, 나경원, 원희룡 세 사람이 당대표 릴레이 출마 선언에 나서면서 국회 안팎의 지지자들이 대거 몰렸습니다. 73일 만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응원 열기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먼저 어제 국회 소통회관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개파도 없고 앙금도 없습니다. 그런 제가 진심으로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킬 수 있습니다. 죽기 딱 좋은 위험한 자리라고들 합니다.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합니다. 이러다가 다 죽습니다.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대통령과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뒷받침합니다. 네, 국회 소통회관이 아니라 국회 소통관이었습니다. 그동안 한동훈 전 위원장의 출마 여부를 두고 당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많았던 만큼 단연 관심이 집중됐던 것은 한동훈 전 위원장의 첫 일성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주권자 국민들께서 집권 여당과 정부를 냉혹하게 심판하면서 명령했던 것은 우리의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변화하고 있습니까? 지난 두 달간 복귀와 성찰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생각했습니다. 저는 용기 내어 헌신하기로 결심했고 결심했으니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패배의 경험을 변화와 승리, 정권 재창출의 토양으로 삼겠습니다. 우리 당은 이제 코를, 마크롱을, 멜라니를 키워내야 합니다. 잃어버린 320만 명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최병무 국장께요. 이제 73일 만이다. 이것은 총선으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두 달하고 약 보름 가까이 지났다 이런 것 같은데 네. 이제 그러면서 두 달간 국민의힘이 변화와 쇄신을 이끌어내지 못했다. 뭐 이런 지적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이 한동훈 전 위원장 출마 선언을 하면서 죽기 좋은 자리지만 용기를 냈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죽기 좋은 자리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아니 지금 대표를 는다고 해서 예. 사실은 그 본인 같은 경우 이제 만약에 2027년 대선에 나오려고 한다면 네. 1년 6개월 전에 대표 자리를 그만둬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내년 6월 9월쯤에 대표 자리를 사퇴해야 돼요. 아, 그렇게 되는 원래 임기는 2년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내년 9월까지는 아무런 선거가 없어요. 네. 그렇게 되면 지금 집권당 대표로서 내년 9월까지 본인의 업적이라고 할 만한 걸 남기기가 쉽지가 않은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는 예. 자, 그러면 뭐 1년여 동안 뭐 했느냐는 지적을 아마 만약에 대표가 된다고 하더라도 네. 대표가 물러날 때쯤인 내년 9월쯤 되면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간에 선거라도 있으면 그 선거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반전을 그 해서 집권당이 승리하는 그 대표가 됐다. 이렇게 되면 그건 확실한 실적 아니겠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뭐 정치개혁 한다고 하지만 보나마나 뭐 정치개혁이라는 게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할 거예요. 네. 그 이런 대치전선에서 지금 집권당의 대표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를 갖는가. 특히 본인 같은 경우는 내년 9월쯤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특검 전국을 돌파를 해야 되고 또 뭐 개헌 이슈가 불거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개헌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전 받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네. 특검 이슈는 돌파를 해야 되죠. 그런데 네. 그것도 주도권이 사실은 야당한테 있어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집권당 대표로서 본인이 방어를 해야 되는데 네. 그렇다고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그 입장에서 방어하면 또 뭐 아바타 소리 나올 거고 네. 그렇다고 완전히 반대 입장에서 방어하다 보면 결국은 뭐 또 배신 프레임에 걸릴 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본인은 지금 죽기 좋은 자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이 길로 가든 저 길로 가든 여하튼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리다 하는 의미로 보입니다. 네. 영화배우 박성웅 씨가 열연을 했던 신세계라는 영화에서 죽기 좋은 딱 좋은 날씨네 뭐 이런 대사를 막 패러디한 게 아닌가 이런 일부 댓글도 있더군요.